네.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오늘 또 마무리짓고 그리고 설날에는 그 연휴 때는 강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부강까지 해서 막 10월 달을 일단 정식 계속 하되 또 부강이 있을 예정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공지해서 그때 못 오시더라도 뭐 제가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추석이 유일하게 여러분들 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고시 준비하면서 그 명절 크리스마스도 없고 유일하게 쉬는 때는 추석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설날에야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 내려가고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추석은 그나마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때라서 뭐 집이 이제 고향이 뭐 이렇게 서울이 아니신 분들은 일단 내려가시고 그래서 좀 푹 쉬시면서 아시겠죠? 푹 쉬시면서 충전을 좀 하신 다음에 다시 올라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지금 너무 체력을 많이 쏟으시면 안 돼. 본인의 체력과 이런 걸 했을 때 사실 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시험 보기 한 달 전이에요. 그때는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학원에는 좀 배치되는 얘기지만 항상 그때는 강의를 전 들으시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미 그동안 강의를 들었던 내용에서 내용의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 책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심화 단과 할 때 그 요약본으로 한 300페이지도 안 되는 그것만 외우면 100점인데 이제 그것만 주구장창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제끼고 아시겠죠? 한 달 내내 행정법은 그거. 또 뭐 국어는 또 국어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정리된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사실은 이제 기본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이걸 시험장 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그것만 보시면은 떨어질 시험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걱정이 될 수 있는 건 영어는 걱정이 되긴 해. 왜냐하면 영어는 이게 사실 행정법이든 행정학이든 국어든 국사든 본인이 마지막에 외우면 다 되거든. 근데 영어는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지금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사법고시 볼 때 영어 40문제 중에 20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50점 맞은 거죠. 나머지 다섯 과목을 거의 100점 다 맞아가지고 근데 사법고시 커트라인이 80점이었거든요. 1차 시험이. 근데 나머지 다섯 과목이 거의 100점. 그러니까 나머지 다섯 과목에서 두 문제 정도 틀리고, 그러니까 거의 다 100점 맞은 거죠. 근데 영어는 되게, 저도 열심히 했는데도 영어는 잘 안 되더라고. 실력이 잘 안 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긴 했어요. 그래서 영어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열심히 하실 때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만약 본인이 영어가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다른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100점 맞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대충 다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 시험 어떤 식으로 해? 여러분들 이제 그 국가직 9급을 일단 준비하신 세 분 다 국가직 9급 준비하시나요? 지방직이세요? 7급 준비하세요? 국가직 7급이요? 오, 그러시구나. 그럼 경제학도 그럼 윤지훈 강사 거 네? 아, 네. 아, 뭐 상관없습니다. 그간 7급 준비하신다. PSP셋도 이제 하셔야 되고 할 텐데. 근데 어쨌든 7급 준비하시던 뭐 하는데 시험이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 보세요. 7급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7급 준비하시면은 그러니까 그 오히려 더 볼 시험이 되게 많아진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국가직 보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군무원 보시고 군무원도 보실 수 있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시험을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가직 9급을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군무원 7월 달에 보시고 물론 이제 올해 기준이니까 내년에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다음에 지방지 구구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지방자치론만 추가하면 지방지 취급까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시험은 이제 네 개를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처음부터 공부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본인은 이제 경제학까지 공부하시니까 경제학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시험 한 8개 정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경제학을 추가하시면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경제학까지 추가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차라리 그냥 집중해서 하시는 게 나을까. 일단 7급 목표를 하셨으니까 경제학 안 할 수가 없고. 알겠죠? 네,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냥 꾸준히 이렇게 시험 보기 일단 국가직이 포커스니까 내년에 4월에 본다. 그러면은 뭐 한 달 전에는 뭐 한 달 전에 이동 거리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독서실에서 바로 집 앞 독서실 딱 잡으셔가지고 한 달 내내 일요일만 빼고 일요일은 푹 쉬시고 이렇게만 하세요. 해보세요. 무조건 100% 붙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단지 영어는 네, 저도 참 네, 참 못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가 참 뭐예요. 알겠죠?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상하의 성문법 간의 충돌. 그러면 헌법이랑 법률이 충돌하거나 헌법이나 법률과 법률 종속 명령이나 조례 규칙이 충돌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못생긴 사람한테는 면허 취소해야 된다는 도로교통법이 제정이 됐어. 이 법률의 내용이 헌법 11조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규정한 헌법 11조 평등권과 충돌되거든. 헌법에서는 절대로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률에서 외모로 차별하고 있단 말이야. 이건 상하이법 간의 충돌이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 만약 헌법과 국회가 만든 법률이 충돌한다. 이런 경우에는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된 법률을 국민과 관계해서 법으로 쓰이려고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헌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인데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둘 다 누가 담당하냐면 헌법재판소, 헌재라고 우리가 줄이죠. 헌재가 담당합니다. 헌재가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법원 판사가 제청하거나 또는 그 국민이 헌법소원, 이 법률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국민이 제기하면 헌재가 당의 법률이 헌법 위반인지를 판단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 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요. 당의 법률에 대해서. 그럼 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은 헌재 위헌 결정과 동시에 모든 국민과 관계에서 법으로서 이렇게 제거됩니다. 더 이상 이제 성문법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법이 아니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군 제대 가산점 제도라든지 이게 법률로 있었거든요. 또는 이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관계에서 법으로서 이렇게 제거돼서 지금은 야간에도 일정 경우에 집회를 할 수 있고요. 군 제대하신 분들도 뭐예요. 바로 그 9급이나 7급, 5급 어느 시험에서도 뭐예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헌법불합치 결정, 위헌 결정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들한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닌데 왜냐면 국가한테 봉사했으니까 그 자녀들에 대해서 가산점 부여하는 거 문제될 거 없어. 공무원 시험에. 단지 가산점이 어마어마하게 심했거든. 너무 과도해서 위헌이라고 해서 지금은 가산점이 예전처럼 많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사법고시 볼 때, 98년도 제가 사법고시 붙었는데, 그때는 군 제대 안 하시고, 국가유공자 아니다. 이런 분들은 시험에 붙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군 제대 가산점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유공자는 진짜 가산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수직녀 같은 경우에는 합격 점수가 103점, 102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가산점 없는 분들은 뭐야? 아무리 100점을 다 맞더라도 떨어지는 거야. 합격선. 왜냐면 가산점 있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알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헌재 두 가지 위헌 결정, 그게 다 사라져가지고, 유공자 가산점은 있지만 옛날처럼 가산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헌법 또는 법률의 내용과 법률 종속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대통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규칙이 충돌한다. 그러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법률 종속명령이나 조례규칙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위헌 입법 명령규칙 심사라고 해서 이건 이제 법원이 하는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위헌 입법 명령규칙 이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거기 다 있으니까 위헌 입법 명령심사를 통해서 이제 법원이에요. 법원이 당의 법률 종속명령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조례규칙이 상위법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판단되면은 당의 법률 종속명령이나 조례규칙에 대해서 무효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당의 법률조성명령과 조례규칙은 당의 수동에서 법으로서 이렇게 제거돼요. 이제 법이 아니게 되고 거기에 따라 내려진 행정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관 처분으로.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법률 위헌 위법한 법률조성명령이나 조례규칙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리면 위헌 결정 받은 법률 종속명령이나 조례 규칙은 모든 국민과 관계에서 법으로서 이렇게 제거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게 이제 뭔지 사실 여러분들 시험 범위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이해를 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서 헌재가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 뭐냐? 한번 예를 든다면은 도교법,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에서 못생긴 자 이런 사람한테는 면허 취소해야 된다. 행정행위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속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국가행정청이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이 갑이라는 사람이 못생겼다고 해서 면허 취소라는 행정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A 입장, 갑 입장에서는 기분 되게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면허 취소라는 행정행위가 자기가 봤을 때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까지 유효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행정행위가 분명히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은 아니니까 유효하다. 그러니까 권한 있는 행정법원에 이 적극적으로 발령된 1, 2형에서 이 적극적으로 발령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수동을 제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취소수동을 맡은 행정법원 판사가 보니까 당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거든. 바로 외모로 처벌해서 헌법 11조 평등권 위반의 위헌이라고 보여. 그러면 이제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제가 볼 땐 이 법률이 위헌인 것 같은데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재한테 있으니까 헌재 위헌 법률인지 판단해 주세요라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그래 이 법률은 헌법 위반으로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이제 당의 행정행위는 당의 이 법률은 헌재 위헌 결정과 동시에 모든 국민과 관계에서 법으로서 이렇게 제거돼. 그러면 당의 이 면허 취소라는 침입적 행정행위는 뭐예요? 법률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침입적 행위니까 법률위법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법원이 위법성이 있다라고 취소판을 내려서 권한 있는 행정법원의 취소 판결로 면허 취소가 무효가 되니까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돼서 갑의 권리구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럼
행정법 법원 상호 관한 관계, 법원 상하 관계. 6번, 법원의 순서로 열거하면 일단 최상위의 성문법이 미주친거 헌법, 그 다음 헌법 다음에 법률 및 국회 승인을 얻은 긴급명령 등 법률대위명령, 그 다음에 3번 법규명령 중 법률종속명령, 그 다음에 4번이 자치법규가 조례규칙이죠. 그럼 이제 법원 상호권에 충돌하는 경우 해결 방법, 입법 목적이 동일한 경우 해결 기준, 상하위 법원 간의 충돌인 경우 미주친 것처럼 이런 경우 하위법이 법률이면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에 의해 헌재가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은 모든 국민과 관계에서 법으로서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설명한 거, 지금 설명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미주친 거, 또 맨 밑에 미주친 거, 하위법이 법률종속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법규명령으로서의 법률종속명령 또는 자치법규, 조례규칙이면 당의 법률종속명령이나 자치법규가 적용되는 수동사건을 맡은 법원, 헌재가 아니라 법원이 위헌위법 명령 심사를 하여 위헌위법으로 판단되면 무효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47페이지 양가로 2번 동일한 법원 간의 충돌. 동일한 법원이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이면 뭐라고 했냐고 오타입니다. 이면 특별법만 법으로 적용하고 신법과 국법 관계이면 신법만 법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국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이 충돌하면 국법인 특별법만 법으로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입법 목적이 상이한 경우, 이때는 충돌이 아니니까 두 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원조로 관련 법률 모두 적용한다. 예컨대 설명은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평등원칙, 네, 행정법의 일반원칙 이제 불문행정법 중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게 되는데요. 일단 48페이지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평등원칙이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평등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불문법인데 합리적 차별 사유 없는 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합리적 차별 사유 없는 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원칙. 이게 평등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국가가 어떤 공법 적용하면서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차별을 했다. 그럼 뭐예요?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됩니다. 평등원칙도 협의법규이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반되면 당연히 위법이 돼요. 또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였냐면 그냥 예만 평등원칙. 실제 이제 판례사안으로 개인 택시와 관련된 건데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개인 택시와 관련돼서 A는 회사 택시 말고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 면허라는 행정행위를 받아야만 개인 택시 영업할 수 있거든요. 이 개인 택시 면허라는 행정행위는 얼마에 거래되냐면 영업량도 할 때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거래돼요. 아시겠죠? 어업면허라는 강화상 특허, 군량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려면 어업면허라는 수산업법상 강화상 특허라는 행정행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행정행위를 받은 업자는 일정한 바다 내에서 그 사람만 독점적으로 군량식할 수 있거든요. 그 어업면허권이 하나에 얼마일 것 같아요? 100억 정도입니다. 어민들 그러니까 군량식하시는 통영사천에서 군량식하시는 분들은요 부자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건데 제가 로펌에서 수협이나 이런 금융 쪽 로펌이었기 때문에 수협, 뭐 농협 이런 데 다 했는데 농민들과 달리 어민들은 부자들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남동발전소, 삼천평 화력발전소 그 손해 손실보상 청구하는데 6명 그 어업면허권 하신 어민들 소송했는데 600억 청구해서 500억 받아냈어요. 한전으로부터. 알겠죠?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개인 택시를 하려면은 법에서는 이제 10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청주시에 딱 한 대만 개인 택시 면허권, 면허라는 행정행위가 딱 한 사람이 이제 개인 택시 면허 한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딱 한 대가 남은 거야.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택시를 12년 무사고야. 그리고 얘는 이분 또 택시인데 이분은 이제 10년 무사고죠.
근데 이분은 중간에 직장, 그러니까 택시회사를 이직을 하신 적이 있어. 근데 이분은 이직하신 적은 없어. 근데 이분이 이직하신 건 그 전에 다니는 회사가 망해서 이직한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택시면허 두 사람이 택시면허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그러면 택시와 개인 택시 관련해서는 택시를 안전하게 운전해서 승객의 어떤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게 맞는데, 둘 다 요건을 갖췄지만 이분이 더 12년이니까 2년 더 했잖아. 그러니까 이분한테 내리는 게 맞잖아. 그런데 행정청이 이분한테 개인 택시 면허를 면허라는 행정행위를 하고 이분의 면허 신청은 거부했어. 그러면서 왜 그럼 이 사람한테 면허하고 이 사람도 거부했는가 보니까 이분은, 이 사람은 한 회사에서 10년 무사고 이 사람은 직장을 이직해서 12년 무사고다. 그러니까 직장을 이직했다는 걸로 차별한 거야. 택시 면허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위법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판례는, 자, 직장, 그러니까 택시 면허, 개인 택시 면허 발급을 결정할 때 한 회사에서 근무를 10년 동안 무사고로 했느냐, 아니면 직장을 이직해서 12년 무사고, 직장 이직했는가, 이거를 차별할 이유가 되느냐, 택시 면허를 할 때.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직장 이직하면 무조건 택시 면허 발급이 안 되는 건데, 직장을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차별하는 게 이게 합리적 차별 사유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 차별 사유가 될 수 있어. 이분은 버스를 12년 무사고, 이분은 택시를 10년 무사고. 그러면 택시 면허니까 뭐야? 택시를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분은 이분이 맞아. 이거는 버스와 택시는 택시 면허할 땐 택시가 우선하는 거니까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죠. 근데 직장을 이직한 게 뭐요? 택시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과 관련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합리적 차별 사유 있는 차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평등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라고 취소 판결 내렸어요. 똑같은 사안, 뭐 비슷한 사안인데 공무원 네 명이 화투를 쳤어. 똑같이 화투를 쳤거든. 근무 시간에. 그러니까 성실 의무 위반이야. 근데 세 명한테는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징계를 했는데 한 명한테만 파면한 거야. 그럼 같이 화투 친 네 명에 대해서 이 사람만 파면을 선택해야 될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었거든. 이런 게 평등 원칙 위반의 위법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평등 원칙이란 동일한 사안에서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기관은 차별적 행정작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겠죠? 그래서 평등 원칙의 법적 근거 밑줄 쓴 거 헌법 11조 행정기본법 구조가 있다. 밑에 있는 판례들은 판례도 서울대 총장이 외교관 자녀한테만 가산점 분여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산점 분여해야 돼. 외교관 자녀한테만 가산점을 부여해야 돼.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잖아. 외교관 자녀라고 해서 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 차별 사유가 돼요. 서울대에서 실제로 지금도 있는 건데 농어촌 자녀들에 대해서는 뭐야? 가산점 부여합니다. 서울대나 어느 대학이든. 왜냐하면 이거는 농어촌 자녀는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들보다 뭐예요? 교육 혜택이 낮잖아. 이분들한테 가산점 부여하는 건 합리적 차별 사유가 돼요. 그러나 외교관 자녀한테 가산점 부여하는 건 합리적 차별 사유가 아니잖아. 평등 원칙 위반으로 본 거죠. 차별한 걸로서. 그렇죠? 그리고 경우와 동일한 징계 사유를 보면 공무원 중 한 명에게만 파면하고 나머지 공무원 견책한 경우. 다가구 주택 소유자와 다세주택 소유자. 둘 다 뭐예요? 빌라예요, 둘 다. 그러니까 빌라이기 때문에 둘 다 차별할 이유가 없거든, 둘 다. 근데 차별해서 분양 거부한 경우. 청주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업무 규정 중 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관련해서 근속기간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력. 그러니까 이직하면 면허를 안 해주도록 하는. 이거는 사람, 국민의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합리적 차별 사유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로마자 2번의 자의구속 원칙. 이거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평등 원칙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뭐 자세히 여기 있는 거 자세히 읽어볼 필요 없고 의 정도만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의랑 판례 정도만 지금 아시겠죠? 일단 자유구속 원칙은 뭐냐? 행정의 자유연역에서 선행관행이 존재하면 행정청은 그 선행관행과 동일한 행위를 해야 돼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정부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선행관행으로 어떻게 해왔다. 그럼 선행관행과 다르게 하지 말고 선행관행과 동일하게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원칙. 그럼 어떤 경우가 자유구성 원칙 위반이냐. 평등 원칙이랑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서 법률에 보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한번 보세요.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에 보면은 음주운전이라는 요건에 충족되면은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에 보니까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하 면허 정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음주운전한 사람한테 면허 취소를 할지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를 할지에 대해서 행정부의 자유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장이 훈령으로 그냥 이해만 해보시면 돼요. 훈령 행정규칙입니다. 훈령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5는 면허정지 3개월 그리고 0.05에서 0.07 6개월 0.07에서 0.09 1년 그 다음에 0.09 이상은 무조건 취소. 알겠죠? 이렇게 이제 했어. 이런 기준을 제시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서울지방청장은 그러니까 혈중알코올도가 0.03인 사람한테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계속해서 선행관행으로 이 훈령에 따라 면허정지 3개월을 해왔어. 아시겠죠? 계속 관행으로 이 훈령에 따라서. 근데 이제 B가 음주운전을 한 거지. 0.03이었어. 그래, 나도 저 훈령에 따른 선행관행대로 면허정지 3개월 당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서울지방청장이 너는 안 되겠다라고 면허 취소를 했어. 면허 취소라는 행정행위라는 거. 근데 이 면허 취소가 위법한가? 협의법규 위반. 위법할 때 법은 대내대 구성력이 모두 있는 협의법규인데, 일단 성문법 위반인가 했을 때 법률은 위반되지 않죠. 왜? 어쨌든 이 사람이 음주운전 한 건 맞잖아. 그리고 법률에서 면허정지, 면허 취소 또는 면허정지 1년 이하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법률에서 면허 취소할 수 있도록 됐으니까 법률, 성문법인 도로교통법 위반은 없어. 그죠? 그리고, 물론 훈령에 위반되긴 해. 훈령은 0.03이면 무조건 3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허 취소 했으니까 훈령 위반이긴 해. 근데 훈령은 뭐야? 행정규칙이잖아. 행정규칙은 위법할 때 법 아니라고 했죠. 훈령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이건 위법이 아니야. 훈령은 행정규칙이고 행정규칙은 대내 구성력만 있으므로 행정규칙에 위반된 행위는 위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문법 위반 없고 훈령은 행정규칙이니까 훈령 위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에요. 단지 이런 경우 판례와 학설들은 바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선행관행 0.03인 사람한테 계속 뭐예요. 서울지방청장은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라는 선행관행을 했잖아. 근데 선행관행과 동일한 사안에서 이 사람만 면허 취소했잖아. 이거는 자유구속 원칙 위반이라는 자유구속 원칙이라는 협의의 법규, 불문행정법인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으로 위법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행정부가 행정의 자유, 면허정지할지 면허취소할지에 대해 행정의 자유연역에서 그와 동일한 사안에서 선행관행, 계속 똑같은 사안에서 면허정지 3개월에 했던 선행관행이 존재하는데 그 선행관행과 달리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자유구속 원칙 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자유구속. 행정부가 스스로 자기가 내렸던 선행관행과 다르게 하면 자기 구속에 위반돼서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의 자유구속 원칙의 의 행정의 자유구속 원칙이란 행정의 자유연역에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선행관행과 동일한 행정 적용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는 원칙. 그러니까 행정의 자유연역에서 선행관행 0.03인 사람한테 3개월 해였던 선행관행이 있으면 행정청은 자유구속 원칙에 따라 동일한 0.03인 사람한테 선행관행과 동일한 면허정지 3개월을 해야 될 의무가 부과된다는 거죠. 이런 원칙입니다. 판례.
헌재는 동원칙, 그러니까 자유구조 원칙을 인정한 바 있고 대법원도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우리 훈련 같은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대풀이 진행되어 행정관행, 그러니까 선행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비례원칙. 비례원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례원칙은 좀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런 비례원칙이에요. 비례원칙은, 핸드법 일반원칙은 비례원칙은 최후의 핸드법 일반원칙.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불쌍하고 좀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비례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비례원칙은 내용이 이 세 가지 원칙 중에 어느 하나만 위반되면 비례원칙 위반인데요. 이 세 가지 다 위반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적필상. 이 순서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적필상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있으니까 적으실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 원칙 중에 어느 하나만 위반되면 비례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습니다. 그럼 적합성 원칙. 이거는 이거 위반되기가 더 힘들어요. 아, 이렇게 50이나 위반돼. 뭐냐. 당의 행정작용, 공법작용이 그 공익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시위 진압, 그 지금 시위대들이 도로를 점거해서 시위를, 그 도로교통의 장애를 야기시켰어. 그럼 이제 시위를 진압해야 되잖아. 그럼 시위 진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약 시위대한테 빵이랑 우유를 뿌렸다. 이런 빵이랑 우유를 뿌리는 행위는 뭐예요? 시위 진압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죠. 이런 건 적합성 원칙이 많이 돼. 그러면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뭐예요? 휘발유를 뿌렸다. 이건 불을 끄는데 적합한 수단이 아니잖아. 뇌물 먹은 공무원들한테 승진했다. 그럼 뇌물을 못 먹게 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잖아. 이런 게 적합성 원칙 위반의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IQ50이나 위반할 수 있는 거지. 필요성 원칙. 당해 공법 적용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은 맞아. 근데 최소 침해 수단이 아니다. 그럼 이제 필요성 원칙 위반이 돼요. 최소침해 수단이라고 하는데, 최소침해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시위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그,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시위 진압을 위해서 경찰관들이 선택한 수단이 뭐냐면 수류탄을 뿌렸어. 그러면 이거는 목적 달성, 시위 진압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긴 해요. 왜? 다 죽으니까 시위대들이. 당연히 도로교통의 장애가 제거돼. 그러니까 목적 달성에 적합하긴 해. 근데 뭐예요? 굳이 물대포나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위 진압이라는 목적 달성, 그러니까 바로 시위대들한테 물대포나 체류탄만 뿌리더라도, 체류가루만 뿌리더라도 충분히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데, 가장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수류탄이라는 더욱더 치명적인 수단을 선택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필요성 원칙 위반이 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주류자고 하면 영업전지 6개월 이하를 할 수 있다고 법에 돼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노모와 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또, 집도 가난해. 부인은 암에 걸렸어. 이게 오급공채 시험 문제였었는데, 부인은 암에 걸렸고, 자식들도 있고, 집은 가난해. 근데 액면가가 완전히, 주민등록증도 위조한, 액면가 30으로 보이는 애한테 술을 판매했어. 근데 실제로 청소년이었던 거야. 청소년 주제로 한 건 맞잖아. 근데 행정청이 영업전지 6개월 했어. 그럼 이거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덜 치면서 그렇게 불쌍하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영업정지 한 5일이나 또는 너무 불쌍하니까 영업정지 1, 하루 정도는 쉬세요. 이렇게 영업정지 1일만 해도 충분히 그런 청소년 보호, 그런 애들은 보호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근데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가장 심한 6개월을 선택한 건 뭐예요? 필요성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성 원칙은 뭐냐? 이거. 그러니까 당에 선택한 공법 적용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고 최소 침해 수단이야. 목적 달성을 위해 그거 그 정도까지 해야지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 침해 수단. 근데 이것보다 그 행정작용 최소 침해 수단을 통해 달성하는 이익보다 공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더 크다. 그럼 상당성 원칙 위반의 위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시위가 워낙 격렬해서 시위를 진압하려면 최소 침해 수단으로 수류탄
최루탄을 뿌려야 돼. 최루탄을 발표해야 돼. 그랬을 때 그 공인 목적 달성에 그 시위 진압해서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적 달성에 최루탄을 뿌리는 행위는 적합한 수단이고, 그 시위가 워낙 격렬해서 최루탄 외에는 덜 치밀적인 수단으로 시위 진압이 안 되는 시위야. 그럼 최루탄은 최소치밀 수단이긴 해. 근데 그 최루탄을 뿌려서 시위를 진압함으로 인해 달성되는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공익과 최루탄에 의해서 그 시위대도 국민인데 최루탄에 의해 시위대들이 입게 될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사익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크냐? 당연히 사익이 더 크게 침해돼요. 왜? 생명신체, 국민의 생명신체보다 우월한 건 없거든. 그리고 최루탄은 뭐야? 실제로 군대 갔다 오셨어요, 혹시? 안 갔다 왔어. 응. 군대에 가면은 화생방 훈련이라는 게 많이 들어봤죠? 화생방 훈련이 있는데 갔다 오셨죠, 군대. 그렇죠? 근데 화생방 훈련을 받게 되면은 진짜 괴로워요. 네, 저는 이제 학생 대학 때 데모나 이런 것들에 저희 때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거 있으니까 제가 구의학번인데 바로 앞에서 이제 최루탄을 가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맡으면은 최루탄이 이렇게 발포돼서 이렇게 딱 날라와. 그러면 땅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뭐요? 이 가스가 딱 나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앞에서 맡으면은 진짜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은 베트남산 진짜 제일 매운 고추를 눈 뜬 상태에서 눈이랑 코랑 입에 다 넣는 거야. 귀에 다. 얼마나 맵고 할지. 그러니까 모든, 나올 수 있는 모든 물은 다 나와요. 아시겠죠? 바로 앞에서 맞으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탄에서 맞아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 이안 열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에는 뭐예요? 시위를 과격하게 하더라도 뭐예요? 최루탄 발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옛날에 아마 군사정권에서 이런 뭐 원칙이라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요즘에는 뭐야? 법치국가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리 시위가 강력하게 하더라도 뭐예요? 최루탄 발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대포나 이런 걸로 이제 시위를 진압하려고 최대한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 Y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으로도 충분히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Y 토지까지 포함해서 토지를 강제로 보상금 얼마 주고 Y 토지 소유자까지 내쫓는다. 이건 뭐예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는데 Y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수용해서도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Y토지까지 포함시킨 것은 뭐예요? 최소치매, 필요성 원칙 위반으로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례원칙 한번 볼게요. 의.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과잉금지 원칙. 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컨대 거기 나와있죠. 갑이라는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에 급한 일이 생겨 4시간 근무지 이탈했어. 분명히 공무원으로서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이 있긴 해. 근데 이런 사람한테 견책만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 질서 유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가장 심한 파면을 선택한 것은 최소치매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됩니다. 필요성 원칙 위반으로. 그렇죠. 법적 근거. 헌법제 30조 2항과 행정기본법 10조에 나와 있어요. 10조 보면 행정작용은 공법작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된다. 1. 목적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적합성 원칙 있죠. 2. 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필요성 원칙.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 공익보다 사익이 더 크면 협의비례 상당성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됩니다. 내용은 적필성. 읽어보시면 돼. 5. 판례 헌재도 이제 됐고 대법원 입장. 공영 수용의 목적물. 공영 수용이라는 게 이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거거든요.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뺏고 보상금 얼마 지급하고 내보내는 건데 이 공익 사업,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는데 이 토지는 불필요한 토지야. 근데 굳이 그 토지까지 보상금 얼마 주고 소유권을 강제로 뺏는 것은 필요성 원칙 위반. 바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는데 이 정도 토지만 수용해도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토지까지 수용 목적물로 하는 것은 최소 침해, 필요성 원칙 위반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한계에서 판례는 뇌물 먹은 경우에는 만 원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너무 과도하지 않다고 봐요. 해임 처분한 게. 판례가 두 가지는 비례 원칙 위반이 잘 아니라고 보는 게 뇌물과 뭐예요? 바로 음주운전. 이거는 아무리 상대방이 불쌍해도 그 면허 취소나 뭐 파면이나 해임이 최소 침해 수단으로 봐요. 또 비례 원칙 위반으로 안 봐. 뇌물이랑 음주운전은 특별한 경우 아니나. 그다음에 뭐 이른바 심재룡 검사장 사건이라고 해서 이거는 심재룡 검사장이라고 진짜 검사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진짜 검사 중에 존경할 만한 검사가 별로 없는데 진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검사 산 검사의 어떤 진짜 표본 같은 분인데 이분이 검찰 내부 비리를 고발했는데 근무지를 2시간 이탈했거든. 근데 이 사람한테 파면 처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가 보더라도 이 파면이 그 어떤 공무원 조직 근무지 이탈을 막기 위한 공무원 조직 질서 유지에 적합한 수단일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30년 동안 청렴결백의 상징인 검사한테 2시간 근무지 이탈했다고 가장 심한 파면을 선택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 필요성 원칙 위반의 이 법으로 해서 취소판결 열어서 다시 복직을 시켰던 사건이에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 은폐로 인한 징금 낙천. 이건 비례 원칙 위반으로 봤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아니라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야. 이 공무원이. 아니, 군인이거든요. 군인이. 근데 이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진급 신사하는데. 그러니까 얘기는 안 했어. 자기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하고 진급심사를 간 거야. 당연히 얘기할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꼭 진급심사하는데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령진이라고 해서 하여튼 이렇게 진급 예정자 결정했는데 나중에 이제 음주운전 사실을 안 알렸다고 그래서 진급 예정자 취소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미리 고백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제재 처분, 면허 취소는 이미 당했어서 운전 못 하거든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비례 원칙 너무 과도하다라고 본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이 아닙니다. 5번, 4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이건 비례 원칙 위반 아니라고 본 거죠. 너무 과도하지 않다. 음주운전과 뇌물은 비례 원칙 위반으로 안 봤어요. 그 다음에 뭐 5번은 됐고, 6번에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지 모르고 대여한 업자.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이제 도서 대여점 같은 게 있었잖아. 근데 그게 슬램덩크 같은 뭐 만화책인데 그게 유해한지도 모른 거야.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지 몰라서 대여했는데 그러니까 위반을 자기가 잘못하는 게 한다는 거 알면서 위반하는 게 아니거든. 위반을 했어. 근데 이 사람한테 7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도 수입이 안 되는 사람한테 700만 원 부과한 거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위반한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일부러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모르고 위반한 거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10만 원만 부과해도 됐고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못 버는 사람한테 700만 원 부과했다. 이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비례 원칙 위반으로 취소판결 내려서 돈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국가가 얻어낸 700만 원 다시. 아시겠죠? 자, 그다음부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행정법 일반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바로 다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쭉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고 네, 일단 다다음 주 월요일 날 하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그다음에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그 추석 연휴 때 푹 쉬셔야 되지만 10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다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